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아이 2번 문제입니다. 편지 3번 문제입니다. 같이 갔어요. 4번 문제입니다. 이 오토바이는 720만 원입니다.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모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4번 운동화를 사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불을 끕니다. 2번 복사를 합니다. 3번 샤워를 합니다. 4번 종이를 자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경찰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미용사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7명입니다. 2번 8명입니다. 3번 9명입니다. 4번 11명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맑습니다. 2번 눈이 옵니다. 3번 비가 옵니다. 4번 바람이 붑니다.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1시 25분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는 가족하고 같이 사세요? 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남동생도 있고요. 12번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이 일을 하셨습니까? 네, 작년부터 옷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1번 아니요. 작업장에 없습니다. 2번 아니요. 지금 작업 중입니다. 3번 아니요. 벌써 다 끝났습니다. 4번 아니요. 작업복을 입지 않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일이 끝났는데 불을 꺼도 돼요? 1번. 네, 불을 끄면 안 돼요. 2번. 네, 일이 아주 어려워요. 3번. 네, 일이 끝났으면 끄세요. 4번. 네, 불이 나면 전화하세요. 15번 문제입니다. 어떤 회사에 다녀요? 1번. 지하철로 다녀요. 2번. 학원에서 배워요. 3번. 기숙사에서 살아요. 4번. 무역회사에서 일해요. 16번 문제입니다. 모두 4만 원입니다. 계산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1번. 현금을 내겠습니다. 2번. 운동화를 사겠습니다. 3번.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4번. 한국 음식으로 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어디를 다쳤어요? 1번. 사무실에 갔어요. 2번. 다리를 다쳤어요. 3번. 창문을 닫았어요. 4번. 종이를 다 썼어요. 18번부터 25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뭐 할 거야? 옷을 좀 사러 가려고. 곧 겨울이 되는데 두꺼운 옷이 없거든. 그럼 우리 같이 가자. 나도 고향에 보낼 선물을 좀 사야 돼. 내 동생 생일이거든. 그래. 몇 시에 만날까? 19번 문제입니다. 어제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못 나왔어요?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왔어요? 네. 영수 씨만 안 오고 다들 왔어요.
20번 문제입니다. 아주머니, 만두 3인분만 싸주세요. 손님, 죄송합니다. 만두가 다 팔리고 없는데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지? 김밥은 있는데 김밥을 싸드릴까요? 아니요. 그럼 다음에 올게요.